부산을 이야기할 때 꼬리표 같은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항만수도라는 건데요.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부산항 곳곳에선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의 1, 2위 조선업체인 한진중공업과 대선조선이 나란히 매물로 나왔고, 이제는 조선업뿐만 아니라 연간산업까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엔 유동성 위기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박준호, 민성빈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중형 조선사인 대선조선입니다. 지난 2011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코스닥에서 퇴출된 이래 꾸준히 매각 논의가 진행되어 온 상황.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난해 39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내긴 했지만 이번엔 코로나19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주 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이 공개 매각을 진행 중이지만 공매 일정이 지연되면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매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공매자들이 내는 입찰 대안서를 봐야지 알고 알수 있거든요. 실전 사람들이 아직까지 우차하게 폐를 감추고 있으니까. 조선업 위기는 연간 산업인 조선 기자재 업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선박 수주 물량이 줄면서 관련 납품 실적도 덩달아 급감한 상황. 지난달 부산 지역 선박과 기자재 수출 규모는 1,500만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 4,700만 달러보다 무려 67%나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나아지지 않을 경우 수주 절벽과 함께 수출 시장은 더욱 암울해지고 2차 산업인 기자재 업계부터 유동성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이트하게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보다 고용이 더 악화되면 됐지 개선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선 산업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온 부산항도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항만 물동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관련 업체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민성민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실제로 부산에는 선영품과 물류, 급유 등 만 개에 가까운 항만 관련 업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생태계를 조성해서 이루고 있는데 그 중심축인 부산항의 물동량이 줄어들게 되면 그 업체들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 지역 물류업체마다 운송 물품이 줄면서 평소 같으면 가득 찼을 창고에 빈 공간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매년 15% 정도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던 한 중견 물류업체도 창업 1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건수는 많이 줄어드는데 물류비가 오히려 많이 증가하는 바람에 매출은 뭐 15% 떨어졌지만 실제로는 마진이나 뭐 이득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많은 마이너스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들어 8월까지 부산항의 물동량은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1,425만 3천 개로 전년 대비 3.1% 감소했습니다. 특히 8월 수출입 물량은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2000년 이후 부산항 연간 물동량이 감소한 건 2008년 금융위기와 2016년 한진해운 사태 이후 이번이 세 번째인데 한진 사태 당시 감소폭이 0.1%였던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가 부산항에 미치는 여파는 엄청납니다. 항만의 물동량이 감소가 된다는 의미는 항만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연간 산업에 있어 가지고 그 직접적인 여파가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항만 물류업은 국제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전 세계적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날 때까지 업계의 위기가 계속될 우려가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순천에 머물렀던 60대 환자로 인해서 전남 순천시와 부산 북구청 간에 벌어진 소송전에 대한 보도해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사회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 관리부터 동선조사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공직사회의 코로나19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놓고 지자체 간 구상권 청구 소송전을 벌이게 된 부산 북구청과 전남 순천시.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저희는 통보를 안 받은 거죠. 앱도 설치가 안 돼 있었고. 그러니까 확인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돌아다니신 거고 부산에서 이제 제가 저희한테 통보를 안 해주신 거잖아요.
A씨의 자가격리 관리를 맡은 부산 북구청의 담당 공무원은 순천 방문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밤에 기상 넘어서 일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일은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최근 재학생 13명이 무더기 감염된 동아대 부민 캠퍼스는 접촉자만 900명에 달합니다. 관할 서구청에 가봤습니다. 구민안전과뿐만 아니라 거의 전 부서가 자가격리자 관리 업무에 차출되고 있습니다. 1대1 관리가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아, 어제 그 혹시 열체크는 좀 해보셨어요? 혹시 뭐 증상이 있으시던가요? 관할 보건소 역시 마찬가지. 동아대 관련 검진 대상만 1,100여 명에 육박합니다. 여기도 구청 직원들이 동원됩니다. 지금 보건소 전 직원을 다 동원하고 그것도 이제 일부 부족해서 그 구청에서도 그 인력을 지원받아서 현장 그 역학조사라든지 그리고 또 내부 업무 처리라든지. 특히 최근엔 전파 속도가 빠르고 무증상자가 늘어나면서 업무량도 두 배, 세 배 늘어났습니다. 가용 인력이라고 하죠. 그 역학조사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역학조사 인력 부분에 있어서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부산의 자가 격리자 수는 3,352명. 1,800여 명의 공무원이 이들에게 하루 두 번 전화를 돌리고 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사태. 방역 최전선에 있는 공직사회가 지금처럼 버텨낼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부산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발생한 전국 비수도권 추가 환자 26명 중에 6명, 23%가 부산에서 나왔는데요.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환자들이 하루에 한두 건씩 계속 발생한다는 겁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부산 금정전자 공업고등학교 학생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연제구 다단계 업체 설명회에 참석했다 감염된 환자의 가족입니다. 부산역 환경미화원 3명도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역시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북구 고깃집에 들렀던 환자의 가족과 지인들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3차, 4차 감염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지 않거나 또는 다른 부분들로 저희가 완벽하게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동선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라도 경로가 파악된 경우는 다행이지만 최초 감염원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최근 일주일 동안 5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예상 가능한 추가 환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방역망내 관리 비율은 지난달 88.5%이던 것이 최근 일주일 사이 76.5%로 대폭 떨어졌습니다. 현재 부산시가 관리하는 자가격리자 숫자가 무려 3,300여 명에 달하는데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환자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또 환자와 거리 그리고 머물었던 시간의 정도에 따라서 자가격리나 또는 능동감시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한편 부산시는 24일 0시를 기해 방문업체 다단계 판매 전업종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오늘 부산은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또 비가 그치더라도 모레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오늘도 강한 바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연일 동풍이 강하게 불어들고 있는데요.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은 오늘 오전까지 5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도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비가 그치고 흐리기만 하겠지만 모레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도 있는데요. 오전 중에 비는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지만 경남 남해안은 오늘 밤까지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부산과 거제가 18도, 양산은 19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 24도, 양산과 창원이 25도, 울산은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고 4m의 높은 물결이 일겠고요. 동쪽 해안가로는 너울성 파도가 넘나드는 곳이 있겠습니다. 풍랑주의보는 오늘 밤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반짝 맑은 하늘이 드러나기도 하겠지만 토요일인 모레는 대체로 흐리고 낮 동안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의 한 여성단체가 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 여성 백인 행동은 어제 오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전 시장의 성범죄로 부산 시민의 자긍심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시민 5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 전 시장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통해 공직자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역방송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한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존립의 위기마저 겪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어서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개편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허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월 속에 잊혀진 지역만의 아픔을 드러내는가 하면 지역민들의 여론지형을 살피며 지역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재난 상황을 발빠르게 전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듣는 등 지역방송은 여전히 크나큰 책임을 짊어지고 있지만 방송 플랫폼 다양화로 경영 악화가 이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그것을 보존하고 이어나가야 될 역할과 기능은 여전히 지역방송사의 일정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방송통신 진흥을 위해 설립된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역방송 39개사가 지원받는 돈은 한 해 40억여 원. 방송사당 1억 원 남짓인데 1조 2천억여 원이 넘어가는 기금 규모를 볼 때 턱없이 적습니다. 반면 관할 부처도 아닌 문체부사나 방송에는 420억 원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등 용도 재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방송 쪽에 공익적 사업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데 지금 현재에는 방송 쪽보다는 통신 쪽에 가깝게 기금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보였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인터넷 포털사와 다수의 방송 채널을 보유한 CJ와 같은 MPP로 기금 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공공재 이용이나 독점적 사업권에 대해 징수한다는 개념이 더 이상 맞지 않는 만큼 시장 점유율 상황을 고려한 징수 기준 개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설득을 해서라도 함께 방송 발전 기금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미디어 기금 자체로 좀 넘어가는 단계까지 같이 함께 설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 공익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 방식의 전향적인 개선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어제 오전 2시 45분쯤 해운대구 우동의 한 도로에서 50대 A씨가 4.5톤 지게차를 몰던 중 길을 건너던 30대 보행자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사하구 다대동 모 아파트 상가 건물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무인 경비 업체 직원이 화재 사실을 인지하고 119에 신고했고 소방차 19대와 소방 인력 59명이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가릴 예정입니다. SNS로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을 불법으로 사고 판 일당이 경찰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2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SNS에 향 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 등을 판다고 광고글을 올린 뒤 연락온 이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택배로 약품을 배송받아 투약한 12명을 검거하는 한편 SNS로 필로폰을 사들인 남성도 함께 붙잡았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KT비즈와의 사직 홈경기에서 5-10으로 역전패 당했습니다. 롯데는 3-3으로 팽팽히 맞선 5회 초 KT 강백호의 1타점 역전 적시타 이후 장성호에게 만루 홈런을 허용하며 승기를 내줬고 이후 전준우 이대호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두 점을 만회하는 데 그쳐 경기를 뒤집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롯데는 여러 차례 득점 기회를 잡았지만 병살타 3개를 기록하며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치열한 종위권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롯데는 5위 두산과 2.5게임 차를 유지하며 플레이오프 진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프로농구 부산 KT가 상무를 상대로 오늘 컵대회 두 번째 경기를 갖습니다. 지난 20일 열린 고양 오리온스와의 컵대회 첫 경기에서 90-79로 패한 KT는 4강 진출이 이미 좌절된 만큼 상무를 잡고 정규리그 전 팀 분위기 반등의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KT의 이번 시즌 정규리그 개막전은 다음 달 10일 사직체육관에서 고양 오리온스를 상대로 열릴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호흡기나 발열 환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를 추진합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코로나19 증상이 동감 등 호흡기 감염 증상과 비슷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진료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산에서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의사를 밝힌 일선 의원은 5곳이며 남구 보건소 등 보건소 4곳에도 개방형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동남권발전협의회가 오늘 오전 부산 상공회의소 1층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갑니다. 동남권발전협의회는 지난해 5월 출범식을 시작으로 11월 발기인 총회를 거쳐 지난 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 실체가 있는 단체로서 부울경 광역시도는 물론 상공회의소, 지역 거점대학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동남권 상생 발전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부산시당 위원장이 빌딩풍을 태풍 홍수와 등과 같은 재난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빌딩풍 재난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 의원은 빌딩풍이 실존하는 위협이지만 근거 법령의 부재로 국민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며 빌딩풍이 재난으로 규정되면 문자 발송 등 경보 체계가 갖춰지고 피해 복구 지원도 가능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법도 대표 발의하면서 빌딩풍 피해 감소를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청원 동의자가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는 법제정에 동의하는 인원수가 그제 기준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법제정 논의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 등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7년 이상 유기징역 등에 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한 바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연일 동풍이 강하게 불어들고 있는데요.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은 오전까지 5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비가 그치고 흐리기만 하겠지만 모레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은 부산과 거제가 18도, 양산은 19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 24도, 울산 23도, 양산은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반짝 맑은 하늘이 드러나기도 하겠지만 주말인 모레는 대체로 흐리고 낮 동안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